자, 이 예제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부분은 100에 80으로 되어 있네요. 막캠을 실행을 시켜서. 사각형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치수가 어중중 하긴 한데, 예, 센터를 기준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그리겠다 체크하시고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폭은 100, 그리고 높이는 80. 이렇게 그렸고요. 자, 100에 80이다. 80, 100.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그렸고, 형상을 보니까 뭘부터 그려야 될까 싶은데요. 30이라는 값이 있는데, R5짜리가 있는데, R5짜리가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가 35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 80. 아무래도 이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만큼 떨어져 있고, 30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각 형태 그리기를 좀 응용을 하시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죠. 자, 여기 길이 값은 35라고 보고, 그 다음 높이 값은 30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R5짜리를 그리는 거죠. 원을.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서, 여기도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원에 접어놓, R25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R25라는 값이 나오는데, 두 개의 원에 접어놓으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그려보면, 원호 그리기에서 접어놓으 그리기에서 두 요소에 접한다, 두 요소에 접한다, R값은 25다 되어 있네요. 얘와 얘를 체크해서, 자, 이 중에 어떤 거냐, 이거다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R25로 그려지겠죠? 참,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얘가 R25고, 얘가 키보드 R을 눌러서 R로 표현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이 거리값은 35, 얘는 30.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